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047 여기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거를 TDD와 GitFlow를 적용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전 수업을 적어드릴게요. 두 가지를 했어야 할수 있는 내용인데, Git 협업 수업의 1강부터 4강까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언 앱이죠. 잘못 썼어요. 네, 명언 앱. 1강부터 29강까지. 네, 여기까지 해야 할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미 했어요. 그거는 여기 이제 명언 앱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1강의 문제 설명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